팀장님, 예, 오늘 빅히트가 3, 4년 전부터 거래대금이 굉장히 더 많아요. 거의 1조 9천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예, 거의 다 이쪽에만 몰렸습니다. 근데 거래는 전반적인 현물시장에서 거래는 요즘에는 많이 얇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웬만하면 힘드네요. 움직이지 말자라는 투자자의 움직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그렇지도 않고요. 뭐 예. 크게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뭐 크지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던 요인, 그러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어제 많은 부분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보합권을 출발한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를 좀 보였고, 장 초반에 이렇게 매물이 좀 추리되면서 낙폭을 키웠던 이때는 그거였었죠. 어제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잖아요. 부산에서 대규모 네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확진자 수 예. 발생한 거. 그게 이제 110명이 나오면서 세 자릿수로 다시 늘어난 것 때문에 매물이 나왔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쭉 나눠서 보면 네. 중국이야 지금 뭐 칭다오 지역의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은 뭐냐면 네. 최근 들어서 정책 이슈가 불거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코로나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졌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그렇죠.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좀 네. 많이 밀렸거든요. 오늘은 보면. 이게 업종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의 또 특징을 좀 보면 미국 증시도 일단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일 평균. 네. 일주일간 평균을 놓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두달 만에 넘었어요. 지난주 대비 또 16%나 증가를 했고 9일 연속 상승.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 부양책이 지연됐잖아요. 지금 뭐 결론이 난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보통 이렇게 되면 항공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소매 유통업체 이런 것들이 밀려야 되는데 네. 어제는 뭐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정도로 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그 여파로 매물이 추리되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유럽 쪽. 예. 유럽 쪽이 독일 경제 주요 기관들이 독일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 영국이 추가 봉쇄를 발표를 했고, 프랑스도 긴급조치 발표를 했잖아요. 예, 맞아. 요즘에 유럽 쪽 보니까 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예, 10만 네. 명씩.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또 나왔죠. 트럼프 막내 아들 확진.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시간의 선물이 네. 약보합권,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쭉 밀리면서 나스닥이 뭐1% 가까이 밀리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뭐 연달아 그 나왔네요, 그러니까 해서. 예. 거의 대부분이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상장하고 나서 매물이 나오면서 쭉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밸류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밀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뭐 장중한 때3% 넘게 네.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코로나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엔트그룹. 사실은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이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핀테크 관련된 기업인데 핀테크고, 예.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나스닥 상장은 중국 쪽의 그쵸. 상장인데, 그, 이제 예. 그걸 뭐에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을 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그다음에 뭐 추가 부양책 이슈, 여러 가지 나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는. 오늘 뭐 2차전지 업종 중에 하나는
뭐 배당을 늘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네, 뭐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밀리고는 있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이 부각이 돼서 크게 하락에 따르기보다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악재성 재료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얘기할 게 LG화학. 예, 분사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주주를 조금 더 뭐랄까 배당을 통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올랐습니다. 우선주도 오르고 지금 보통주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무슨 소식이 있었나 싶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개별적인 소식으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 2차 전지 업종들도 낙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요인은 테슬라하고 니오 이슈. 특히 니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과 모델을 보였던 것도 하나의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 가운데 그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변화하는 업종별 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네.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부진했던 요인은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갑자기 이제 코스닥이 밀려버리니까 거래소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